자, 혜훈이 초등부 읽기 시작해볼까요?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Using your body. 오케이. 이게 어디서 왔냐 하면 using이 use에서 왔죠. use의 뜻은 뭐라고? use의 뜻은 뭘까요? 유즈랑 유징은 무슨 관계일까요? 유즈는 무슨 시일까요? 유즈 헤이, 유즈가 유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는 내가 무슨 시였다는 얘기예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겠죠. 유즈의 뜻은 뭐겠어요? 그래, 사용하다지. 그러니까 ing 붙이는 건 하다시에만 하는 거예요. 그럼 using의 뜻은 몇 가지죠, 원래? 뭐하고 뭐? 사용하는 중인 무슨 시로 바뀌었죠? 이름씨, 이름씨는 누구 또는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어떤 시? 오케이. 어떤 사람? 오케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 이런 말 만들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하다시에 ing 붙여서 만약에 문장 속에서 이런 뜻으로 쓰인다면 하다시가 어떤 시로 바뀐 거고요. 또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죠? 사용하는 것. 이건 무슨 시로 바뀌었죠? 오케이. 이거 뭐 어떻게 해서 이름씨라는 걸알수 있냐 하면 무엇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은 뭐 재미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말할수 있겠죠? 무엇은 재미있니? 무엇은 힘드니? 사용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면 얘는 둘 중에 지금 무슨 뜻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용하는 것이란 말이나 사용하기나 똑같아요. 사용하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네, 사용하기 힘들어요. 무엇이 힘드니? 이 전화기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너 use your body는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use your body. 그렇죠. 너의 몸을 사용한다 이 뜻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용하기, 사용하는 것 하려니까 하다시인 use에다가 ing를 붙였는데 소리 안 나는 e로 끝났기 때문에 소리 안 나는 e는 없애고 이렇게 ing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우리 몸에 눈으로 뭘 하고 뭐 코로 뭘 하고 입으로 뭘 하고 이런 얘기 하겠죠. 시작하겠습니다.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Okay,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What can you do with your eyes? Okay,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Okay, 읽어보세요. You can do. You can do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할수 있다. Okay, 누가, 네가 다할수 있다. 이거 누가 다네요, you can do. 그렇죠? 근데 you can do는 네가 할수 있다라는 말이고 물음표 붙일 수 없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할수 있니? 라는 묻는 말이니까. 자, 선생님이 요런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누가 다라 그러죠. 영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누가 다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am, is, are 쓰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하다시, do 또는 does가 들어있는, 나는 간다. I go. 가다라는 하다시니까, 이거 누가 다 만들어놨고. 그녀는 간다. She goes. He, she, it 뒤에 하다시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써야 되죠. 이게 하다시 쓰는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은, 그렇죠. 양념씨는 앞으로 몇개 배우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할 수 있다는 양념을 뿌려주는 can.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의 일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 will. 뭐뭐 해야만 한다, 꼭 해야 돼, 의무사항을 얘기할 때 쓰는 양념 should. 네, 양념시 뒤에는 반드시 뭐뭐 다 라는 의미, 하다 시가 원래 모습대로 쓰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넌 할 수 있다. You can do. 넌 할 수 있니? Can you do? 오케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스윙은 하다시, 수영하다 하다시니까 양념체 뒤에 하다시 오면 되고요. 오케이. 너는 수영할 수 있다. Can you swim? 너는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있니? Can you swim? 이렇게 만들죠. 똑같이 you can do, can you do? Can you do? 했으니까 무인도 붙어있죠. 윗의 세 가지 뜻. 오케이. 뭐뭐와 함께. I go there. 난 거기 가요. With my mom. 나의 엄마와 함께. I go there. With my mom. 뭐라고요? 뭐라고요? I go there. With my mom. 오케이, 나 거기 가요. I go there with my mom. 또 무슨 뜻? 무엇을 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The girl. Long hair. Long hair is my sister.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 무슨 뜻일까요?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소녀는, 여자는 나의 언니예요, 여동생이에요, 누나예요. 얘기하네요. 긴 머리를 가진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Okay. 뭐뭐를 가지라고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뜻. 무엇을 사용하여. 너 뭐 할 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의 눈을 사용하여. With your eyes. Okay. 너의 눈을 사용하여. 너의 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Okay. 좀 이따 한번 볼게요. 물어봤으니까 답해야 되겠죠? 눈으로 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사물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I can see the beautiful sky.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With my eyes. 예, 뜻은 오케이. 그래서 나는 눈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는 뭐다? 나는 눈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영어 표현은 뭐다? I can see the beautiful sky. 나는 눈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라는 표현은 영어로 뭐다? I can see the beautiful sky. 너의 눈으로는 어디 갔어? 아, 나의 눈으로. 난 내 눈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요. I can see the beautiful sky with my eyes. 오케이. 그래서 with my eyes의 뜻은 뭐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예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어떤 어떻게예요? 왜예요? 무엇. 오케이. 무엇? 어, 나의 눈이면 무엇이겠네. 나는 나의 눈으로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어요. 나의 눈으로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나의 눈.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어떻게 볼 수 있다고? 눈으로. 나의 눈으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 How? 어떻게 너는 볼 수 있니? 아름다운 하늘을. How? 어떻게 너는 볼 수 있니? 아름다운 하늘을. 너는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어? Okay.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왜 이렇게 뭐 나중에 할까? 나중에 할게. 그러면 별로 안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계속 할까요? 응? Okay. 너는 아름다운 하늘을 어떻게 볼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묻는다?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How can you see the beautiful sky? Okay. 그 다음에 그렇다면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아름다운 하늘 어떤 응? 어떤? 오케이. 무엇 아름다운 하늘.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can you see?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너는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do? 너는 뭘 볼 수 있어? 넌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너의 눈으로 What can you see? 오케이. 너는 눈으로 뭐를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I can see the beautiful sky. 이렇게 묻고 답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리고 해서 I can see the beautiful sea. I can see the beautiful sea. With my eyes. With my eyes. 예, 뜻은 뭐예요? 나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아름다운 바다를 볼 수 있어요. 안녕.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I can see my face. With my eyes. With my eyes. In my eyes. 나의 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오케이. 무엇 나의 눈? 나의 눈으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볼 수 있다고?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 응? 혜원이는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코로 볼 수 있어요? 눈으로. 어떻게 볼 수 있어? 귀로 볼 수 있어? 눈으로. 오케이. 나의 눈으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라고요? 어떻게?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내 눈으로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How can you see your face? 라고 물으면 되겠죠. 너는 너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니? How can you see your face? 방법이 궁금하면 How로 물어보면 되고요. 무엇인지 궁금하면 What로 물어보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너는 너의 눈으로 무엇을 볼 수 있니? What can you see? With your eyes. 안 되겠죠. What can you see? 넌 뭘 볼 수 있어? With your eyes. 너의 눈으로. 오케이.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Okay.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귀로 뭘 할 수 있어? 귀로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뭐예요?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I can hear the alarm. 오케이. I can hear the alarm. I can hear. 누가다 해서 끊어주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서 또 끊기고요. I can hear the alarm with my ears.
ears, 귀로. 나의 귀로. 나의 귀로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나의 귀로 들을 수 있어? 알람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들을 수 있니 너의 귀로?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can you hear with your ears?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람 자명 정식의 소리 어떻게 들을 수 있니 하고 싶으면 How can you hear the alarm? How can you hear the alarm? With my ears, with my nose. 이거 묶이겠다. 그럼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ears? I can hear the telephone. I can hear the telephone. With my ears. With my ears. I can hear my mom. I can hear my mom. With my ears. 그렇죠. 귀로 우리 제목이 뭐였더라 이 책의 제목이? Using your body.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눈과 귀를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What can you do with your nose? 그러니까 코로 할 수 있는 거는 뭐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 선생님 생각할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코로 뭘 할 수 있는지 근데 지금까지는 with your eye였어, with your eyes였어, with your eyes였고, with your ear였어, with your ears였어, ears였죠. 그렇죠. 눈 두 개, 귀 두 개니까 여럿이라고 표시해 주고요. 코는 몇 개예요? 하나. 뭐 여기 이런 거 붙이면 안 되겠죠? 코가 두 개 있으면 웃기겠다. 네, 그래서 I can snore with my nose. 이거는 근데 뭐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코로 할 수 있는 그 외의 것은 뭐 이런 거 있지? I can breathe with my nose. 오케이 혜원이 입으로 숨 쉰다는데 입으로 숨 쉬는 건 건강에 안 좋아요. 코로 숨을 쉬어야지 먼지도 걸러지고요 적당한 목도 잘 안 아파요. 감기도 잘 안 걸립니다. 코로 숨 쉬어야지. I can breathe with your nose. 안 웃기겠다. 그치? I can breathe 했는데 여기다가 뒤에다가 with your nose. 안 웃기겠다. 그쵸? 오케이. 네 코로 내가 숨을 쉬어. 계속해서 I can smell food. 코가 하는 중요한 일이죠. 이걸 보고 미각이라 그래요? 촉각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미각. 미각이라 그래요? 뭐였지? 이런 걸 보고는 촉각. 후각이라 하죠. 눈으로 보는 건 뭐라 그래요? 까먹었어요. 이런 것도 알아야죠, 똥강 아저씨. 눈으로 보는 건 뭐? 시각. 오케이, 피부로 느끼는 건? 촉각. 귀로 듣는 건? 청각? 이런 거 알아야 돼요. 맛보는 건? 미각. 미각. Okay, I can smell food with my nose.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What can you do with your mouth? 입으로 뭘 할 수? 입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선생님 생각할 때 한 뭐 이거랑 저거랑 한 두 개 정도 중요한 것 같아. 오케이. Okay, 그래서 I can sing. With my mouth. 입 몇 개? 한 개. 한 개. S 안 붙었죠? 네. 계속해서 I can speak to you. With my mouth. 오케이. 자, 그래서 뭔가 소리를 내는 거 두 개 얘기했다, 그치? 네. 그쵸? 그럼 이제 입이 하는 일을 소리 내는 거 말고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거 있죠? 그래서 I can taste food with my mouth. With my tongue이 좀 더 정확하겠죠, 그쵸? Tongue? I can taste the food with tongue? My 통구이 tongue. I can taste food with my tongue. Tongue이 뭘까? Tongue이 뭘 것 같아? I can taste the food with my tongue.
혀죠, 혀. 혀? 혀, 혀, 혀. 혀? 혀 몰라요, 혀? 영어는 몰랐죠. 선생님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했는데 나의 텀으로 해서 텀이 뭐겠어? 뭐로, 뭐로 막 손가락으로 맛보나? 그럼 맛있나 한번 볼까? 그럼 손가락 갖다 대나? 응? 귀를 막 갖다 대볼까요? 응? 이에다가 막 갖다 대볼까? 응? 어디다 갖다 대야지 맛을 볼 수 있어요? 텅을 갖다 내야지. 텅. 이제 혀가 뭔지 알았다 우리 혜원이.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그렇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hands? 어떤 물건을 뭐 잡거나 옮기거나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죠. 그래서 I can open the door. I can open the door with my hands. 두 개니까 S 붙였죠 이제. 오케이. 계속해서 I can throw a ball. I can throw a ball with my hands. With my hands. Throw 던지다 하다시죠. 양념시 뒤에 올 자격이 있어요. I can play the piano. I can play the piano with my hands. What can you play with your hands? What can you play with your hands? 무엇을 연주할 수 있니? I can play the. How can you play the piano? 어떻게 연주할 수 있니? With my hands. 됐습니까? Can you play the piano with your hands? Can you play the piano with your hands? Can you play the piano with your ears? Can you play the piano with your ears? 오케이, 할 수 있는 사람 없겠죠? 이렇게 이렇게 피아노 치는 사람 있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다리 몇 개? 두 개 S 붙었죠? What can you do with your legs? 다리로 할 수 있는 건 앉거나 서거나 걷거나 뛰거나 발로 차거나 그렇죠? 오케이. I can walk with my legs. 너 어떻게 걸을 수 있니? 너 어떻게 걸을 수 있어? 어떻게? How? 넌 걸을 수 있니? Can you? Walk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나는 걸을 수 있다. I can walk.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With my legs. How can you walk? I can walk with my legs. 어떻게 걸을 수 있다고? 다리를 사용해서 다리로. I can run. With my legs. Walk의 뜻은? Run의 뜻은? 달리다. 둘 다 무슨 시? 하다시. 니까 무슨 시 뒤에 올 수 있어? 양념시. 뒤에 올 수 있죠. Can you walk? Can you run? Okay. I can kick a ball. With my legs.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can you kick a ball? 얘가 다음 주 나오면 안 되지. 뭐 하시대서 그러는데. What can you kick with your legs? 뭘 찰 수 있니? I can kick a ball. How can you kick a ball? With my legs.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Okay, what can you do with your body? 몸으로 뭘 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 듣고, 그렇죠? 코 골고, 숨 쉬고, 그렇죠? 노래하고, 말하고, 그렇죠? 맛보고, 먹고, 먹는다는 얘기는 안 나왔지만 먹기도 해야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공을 던지고 문을 열고 그렇죠? 네. 오케이. 걷고 달리고 공을 차고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래서 I can see with my eyes. 오케이. I can hear with my ears. I can move. 에? 아니야. I can smell. 하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뭐? I can smell. I can smell with my nose.
smell 뜻은 냄새 맡다 하다시. I can taste. I can taste. With my 따라와요 입으로. With my 혀. Tongue. With my tongue. Tongue. 통구이. Tongue. 스펠링이 통구이 같다. 통구이. 통구이. 통.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I can do anything. With my body. With my body. Very good.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 수고했습니다.